맛있으면 또 먹으러 오면 되지 뭐. 응? 아니 두개다 먹고 싶다고. 두개다 뭐? 물회도 먹고 싶고 꼬막 비빔밥 정식도 먹고 싶고. 왜? 아 근데 물회가 없는 거 같아. 하나씩 시키면 되잖아. 아 하나씩 시켜도 돼. 하나씩 시켜서 나눠 먹으면 되지. 물회가 없는데? 여기 있다. 이렇게 시켜야겠다. 저희 주문했기요. 생각보다 많이 넓은데 홀도 있고. 우리 해먹으러 저 멀리만 댕기지. 여기 코 밑에는 차 타고 차 타고 가는 게. 그냥 일로 와도 되고. 뭐라 갔죠? 해먹으러 왔어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여기가 어디지? 아 여기가 원곡 앞쪽에 있는 그러니까 집 부근에 있는 청송 횟집이라는 곳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볼살이 엄청나게 물에 먹고 싶다 해서 걸었습니다. 오늘 걸어서 볼살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만 찍을래. 어제 그저께 갔던 곳은 봉화산 밑에 있는 해초가라는 곳인데 해초가에서 물회를 먹어봤고 오늘은 청송의 집이라는 곳에 와서 물회와 호박 비빔밥을 한번 먹으려고 합니다. 일단 먹어보고 한번 비교도 해볼게요. 해초가는 아무래도 그 저기 체인점에 체인점이지 그러니까 체인점이라서 맛이 그러니까 일반화된 그 어떤 그 맛이고 또 일반 횟집은 횟집 나름대로 또 맛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 한번 먹어보고 비교해보고. 우와 비빔밥 나이가 나 포함 비빔밥 먹고 싶었어. 탁월한 선택인 것 같은데 이런 저 꼬막 정식 같은 것도 저기 많이 생겼더라고. 한번 가본다는 분도 못 가봤어. 꼬막 비빔밥 진짜 이게, 먹고 싶었어. 여기서 꼬막을 넣고 참기름을 넣고 이렇게 비벼 먹는 거. 참기름 넣어주셨어. 참기름을 이렇게 넣고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비주얼이 아주 끝내줍니다. 예. 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빔국수인가? 비빔국수? 응. 이거 녹은 물회 넣고 비벼 먹을 거야. 여기 물회? 응. 녹은 물회. 슥슥 비벼서. 물회입니다. 물회. 물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거 저 육까지 먹기. 원래 횟집 육고기 진짜 맛있어. 이게 다 비빈 거야? 응. 이렇게 젓갈로 이렇게 비비는 거야. 숟갈로 비비는 거가 이게 훨씬 빠르다. 오우 예. 고소.
맛있어요. 약간 각도를 이렇게 해봐. 먹는 사람이 보이게 찍잖아. 유튜버들은. 여기 음식만 보이. 이렇게 하면 음식이 안 보이네 또. 그치. 이렇게. 요래? 요래? 노트북으로 하니까 각도가 안 나오고 너무한 보니까 각도가 음식이 사람이 나오면 음식이 안 나오고 음식이 나오면 사람이 안 나오고 그래서 다른 유튜버들은 거기다가도 책상을 높은 걸 놓고 음식을 놓고 해 원래 그거 봐 작은 나름대로도 있어 그지? 그 카메라를 뽑아와서 쓰면 되지 않나? 그죠? 연결할 수 없나? 자체 카메라 말고 이게 맛있다. 맛있지. 이거 미역국? 아빠가 하는 게 소고기 같은 거 들어가면 느끼잖아. 소고기 완전히 해물탕 이런 저 회집 같은데 해물 뭐니 저거 조개 같은 거 넣고 끓이니까 시원해. 해물 넣고 끓이니까 훨씬 맛있어. 연습하려면 콩을 하나 콩 땅에다 세탁해서 넣고 그것도 일로 옮겼다 일로 옮겼다 몇 번 만나면 조합이 됐습니다. 여기 한 번 더 잘라주시면 안 될까요? 응. 오케이. 이제 국수를 먹을 거예요. 역시 더운 철에는 이 시원하게 채우면 진짜 너무 맛있어. 야. 급하게 이렇게 말끔히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말끔히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짠.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지금 저녁 다 먹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아기가 오다가 지금 잠깐
후광 상태에서 우산 안 쓰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는 자기 먹방을 해볼게요. 안녕. 야, 이런. 참다. 지금 여기는 비 온 뒤에 골목의 풍경인데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종이꽃이에요, 종이꽃. 무궁화하고 비슷하긴 한데, 무궁화가 아니고 이게 종이꽃이에요. 종이꽃도 펴있고, 한번 쭉 걸어 들어가볼게요. 사람이 오고 있어서. 괜찮아. 비가 그냥 쭉 왔으면 좋겠는데, 한 1시간도 안 왔나? 한 시간도 안 왔죠. 이렇게 쭉 들어가다 보면 여기 꽃도 완전 이게 무슨 꽃인지 아시나요? 해바라기와 비슷한 꽃. 아, 이게 일명 뭐 미니 해바라기라고도 그래 그랬는데 이게 해바라기라고는 했는데 이게 비슷하긴 했는데 해바라기 내년엔 해바라기 같진 않아요. 그리고 옆쪽으로 가보면 이렇게 그것은 아 이거는 도라지입니다. 도라지 도라지 꽃. 이게 보라색 도라지도 있고 이게 백도라지 흰 거는 백도라지. 그렇다고 합니다. 예쁘다. 색깔이가. 이제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컷.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 왜 안 열려? 이리 와. 워리 이렇게 좋나?